요즘 곳곳에 룸카페라는 영업장이 있습니다. 방 안에 침대와 화장실을 두고 마치 숙박업소처럼 변칙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룸카페에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룸카페. 복도엔 밀폐된 방들이 늘어서 있고 방마다 도어락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바로 이렇게 큰 침대가 보입니다. 침대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베개 많아요. 심지어 내부엔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모텔이나 지난 2011년 유행하던 이 멀티방과도 같은 구조인데 현행 규정상 모텔은 미성년자 혼숙이 불가능하고 멀티방은 아예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룸카페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룸카페들도 가봤습니다. 대부분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 이 바깥에선 방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취재 중 룸카페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가요? 미성년자 12명이 있어요. 게임하러 온다고 하길래 한번 와봤는데. 대다수의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합니다.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일반 음식점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룸카페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나 침대가 있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점검과 단속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보호법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점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경찰청이랑 같이 관할 경찰서랑. 그거는 보통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가시고. 단속 주체와 지도 주체는 여가부하고 지자체고. 관할 구청에 다시 취재하자 답이 바뀝니다. 업소 계도나 점검에 대한 그런 단속은 지자체가 가는 게 맞다고 하네요. 룸카페는 아직 한 번도 단속을 나가지는 못했어요. 청소년 보호법상 이런 혼숙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서 안 되기 때문에 룸카페도 왜 청소년 그런 유해업소라던가 청소년 뭐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냐에 대한 입법 미비 논의가 정말 꾸준히 있었거든요.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이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고 해당 구청들은 룸카페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룸카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